안녕하세요. 농부아빠 TV 배미호 가피 농장입니다. 자, 2024년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마늘을 심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. 저는 한 3년 전부터 이제 홍삼 마늘을 심고 있는데요. 확실히 육종 마늘에 비해서 뭐 생산성이나 아니면은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육종 마늘을 그렇게 잘 재배하는 이런 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일반적인 이런 어떤 이제 마늘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육종 마늘보다 홍삼 마늘이 조금 더 용이하고 그리고 나중에 특히 장점이 수확하는데 너무 편합니다. 육종 마늘은 그냥 손으로 마늘을 뽑기 상당히 힘들죠. 근데 홍삼 마늘은 그냥 손으로도 마늘이 손쉽게 이제 수확을 되다 보니까 이 마늘을 수확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. 자, 어쨌든 자 이제 홍삼 마늘을 심어야 되는데 그럼 홍삼 마늘 같은 경우는 언제 심어야 되냐? 참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. 마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한 가지는 그 난지역 마늘, 요거 남해나 아니면 요쪽 남쪽 그 따뜻한 요쪽 지역에서 주로 재배를 많이 하죠. 요 난지역 마늘이 있고 요것들은 좀 일찍 심어서 일찍 수확이 되고 또 이제 알도 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육종 마늘이 있죠. 한지역 마늘입니다. 요것들은 이제 뭐 중부 내륙 지역에서부터 중부 지역 위주로 많이 심는 거고 자, 요 두 가지는 심는 시기가 좀 차이가 나죠. 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 남쪽에서 9월부터 이제 심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지역 육종 마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 늦으면은 11월 초까지도 이렇게 심기도 하는데 자, 재밌는 거는 홍삼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 남쪽이든 저 강원도 이제 북쪽이든 어느 지역에도 상관없이 이게 심을 수 있는 게 홍삼 마늘입니다. 그래서 홍삼 마늘은 딱 언제 심어야지 딱 좋다. 사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9월 달에도 심어봤고 10월 늦게도 심어봤는데 물론 수확기는 수확하는 시기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. 좀 만생이기 때문에 뭐 조생은 아니에요. 어쨌든 빨리 심게 되면 그만큼 조금 빨리 수확을 할 수 있을 거고 늦게 심으면 좀 더 늦게 수확을 하고 요 차이가 있지 남쪽이든 강원도든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가능한 이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홍삼 마늘을 보통 한 10월 중순께 심습니다. 그래서 지금이 10월 초니까 이제 밭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먼저 밭에다가 마늘을 심기 한 최소한 열흘 전쯤에는 이 고토 석회를 좀 해주고요. 이렇게 한번 로타리에 싹 쳐놓습니다. 이 상태에서 자 이제 퇴비가 됐던 아니면 뭐 마늘 전용 비료가 됐던 이런 비료가 싹 들어가게 되죠. 근데 요거는 뭐 농협 농자재나 아니면은 뭐 농약사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이런 비료를 쓰시면 됩니다. 아니면은 비료를 나는 쓰기가 싫다 그러면 뭐 퇴비 같은 거 쓰시면 되죠. 근데 퇴비 쓰실 때는 꼭 잘 부숙된 퇴비를 쓰셔야 되고 자 이 비료분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살균제, 살충제 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토양살균제와 토양살충제예요. 마늘을 심기 전에 밭을 만들 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. 자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보통 보시면은 이 녹색 나는 봉지가 살충제고 이 분홍빛 나는 봉지가 살균제입니다. 요거 둘 다 토양에 사용하는 토양살충제고 뭐 이름은 근충탄 뭐 역균탄 돼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이름보다는 이게 토양에 치는 건지 작물에 직접 살포하는 건지 그러니까 토양살충제 토양살균제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 내용에 보시면은 자 여기도 요렇게 여기 보시면 자 마늘 이제 고자리파리 파종전 토양 전면 처리 요렇게 돼 있죠. 이게 토양살충제 이 고자리파리 그리고 뿌리형에 마늘 같은 경우에 요게 상당히 중요한 해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안 해주시는 것보다는 해주시는 게 좋죠. 그리고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흑색 썩은 균핵병 아 요게 또 이제 심각한 겁니다. 보통 이거 잘 안 오는 데도 있긴 하지만 한번 오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꼭 요거 마늘에 흑색 썩은 균핵병 파종전 토양 혼합 처리 요렇게 토양 살충제와 토양 살균제는 꼭 넣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. 자 이렇게 저는 지금 이제 살균제 살충제 여기다가 싹 뿌려주고요.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해줄 겁니다. 이제 바로 붕사입니다. 붕사. 조금 아까 이제 제가 살균제, 살충제 이렇게 보여드릴 때 옆에 붕사가 있었어요.
이 풍사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필요한 그 필수 원소 중에 그 미량 요소의 하나, 한 가지인데, 작물 생육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미량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어떤 작물을 심든 풍사는 조금씩 밭에 넣어주는 게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봉사를 해줄 거고, 봉사가 됐든 아니면은 이제 살균제, 살충제, 요런 다 입제들, 그리고 많이 치지 않는 요런 약제들, 요거 칠 때, 그 산육이라고 해서 수동 입제 살폭이라는 게 있는데, 요런 거 사용하시면 상당히 괜찮고요. 제가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요 산육이를 처음에 제가 구입을 해서 리뷰를 했었던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고, 그 다음에 로타일 한번 쳐주고요. 그 다음에 고를 타주고, 여기에 마늘 전용 비닐, 유공 비닐을 싹 깔고, 이제 마늘 심을 준비는 끝내놓겠습니다. 이후에 할 작업들은 마늘 심기 전에 마늘을 이제 다 따죠. 마늘 구가 있으면은 요거를 다 마늘을 따준 다음에 요것들을 종자 소독을 한번 할 겁니다. 종자 소독을 한번 해준 다음에 마늘을 심죠. 마늘을 심고 나서 또 가장 중요한 또 작업을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제초제 살포입니다. 야, 사실 그 이전에도 저도 한 4, 5년 전까지만 해도 뭐 마늘을 심고 나서 제초제를 안 했었는데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. 마늘을 심고 나서 제초제 중에 이제 그 마늘 파종 후 칠 수 있는 제초제가 이제 스톰프라는 것이 있는데, 요거를 해주게 되면 확실히 이듬해 잡초 걱정을 덜 하게 됩니다.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요 스톰프라는 제초제를 사용을 했었는데, 확실히 다음에 잡초 걱정 크게 하지 않고, 물론 100% 잡초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, 진짜 잡초의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런 제초제가 되겠는데, 그것도 한번 해주시는 게 내년에 작업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는 걸로 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그다음에 그 마늘 종자 소독을 위한 침지나 이런 거는 그때 가서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일하러 가보겠습니다. 구독과 안 돼요.